법화경의 종지는 회상귀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본은 일불성이요. 목적도 일불성입니다. 그것은 모든 삶을 부처의 삶으로 귀결시키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상황 따라서 별별 삶이 가능합니다. 지옥의 삶도 가능하고 아귀도 될 수가 있고 축생도 될 수가 있고 아수라도 될 수가 있고 그것도 하루에도 그게 가능해요. 하루에. 내일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당장 우리는 아귀도 될 수가 있고 당장 아수라도 될 수가 있고 당장 추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법화경을 깊이 연구하신 천태 지자 스님께서는 일념 삼천이라고 해서 인간의 한순간의 생각 속에 삼천 종류의 삶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 그래요. 흔히 우리가 일미, 진중, 함시방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한 먼지 속에 온 우주의 모든 요소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건 너무 광범위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 아니 천태 스님께서는 일념 삼천이라고 해서 한순간의 인간의 생각 속에 삼천 종류의 우리의 삶이 그 속에 있다. 그런데 그 삼천의 근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인의 삶과 인간의 삶과 그리고 범부의 삶 이런 것들을 열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죠.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그 다음에 성문, 연각, 보살, 부처 이렇게 해서 열 종류의 삶이 존재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열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주 이해하기 쉽죠. 평소에 우리는 못난 중생이라고 자처해서도 사실은 가끔 우리는 한 번씩 부처의 삶을 삽니다. 보살의 삶도 삽니다. 성문 영각의 삶도 삽니다. 그것뿐입니까? 지옥의 삶도 가능하고 추생의 삶도 가능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 속에는 별의별 삶이 다 가능한데 이해한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해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일불성이라고 하는 부처의 삶으로 이해하고 부처의 삶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럼 우리는 평생 중생이고 재원 많은 중생인데 어떻게 부처의 삶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흔히 일반 불교에서 방편 불교에서는 선한 마음을 가질 때 그걸 부처의 마음, 부처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 시기 질투심을 가질 때 그건 중생심이야, 중생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해하기 쉽죠. 수긍이 갑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의 가르침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제가 부처님 교설의 완성은 법화경이다. 법화경은 부처님 팔만대장경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선불교에서도 이 법화경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적인 그런 방편 불교는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불교의 최정상의 가르침만을 표현한 것이 선불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선불교를 우리는 불교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법화경에서는 그러면 선한 마음 쓰는 것이 부처가 아니고 악한 마음 쓰는 것이 중생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 쓴다고 부처고 악한 마음 쓴다고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음 쓸 줄 아는 그 사실이 부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을 욕하든 시기 질투하든 비방하든 좀 악한 짓을 하든
그것 관계없이 그 능력이 부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뭐라고? 불사선 불사하라. 선과 악에 매여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선인이 악인이 도덕적인 소리는 누구나 다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고 불교 안 배워도 그건 뭐 다 합니다. 유치원 선생들 더 잘 알아요. 불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한다고 하고 불교 믿고 우쭐하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는 불자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선과 악을 초월해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고준한 가르침에 우리는 마음을 쓰고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불교의 자부심이고 자랑거리입니다, 사실은. 선을 하든 악을 하든 그 할 줄 아는 능력. 석굴암 부처님은 선도 악도 더 이상 할 줄 모릅니다. 사람을 그것보다 천배 만배 더 우위에 둔 것은 사람은 선도 할 줄 알고 악도 할 줄 압니다. 선과 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이든 악이든 그 할 줄 아는 그 능력. 웃을 줄 알고 울 줄 알고 배고프면 뭔가 먹을 것 찾을 줄 아는 그것.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법화경. 환경도 마찬가지고 선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눈을 뜨면요. 그 다음에 선인이 악인이 하는 이런 차원 낮은 소리는 다 사라집니다. 그 사람 보고 뭐 악한 일 하지 마라 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선한 일 하세요 하는 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눈 뜬 사람은. 거기에 눈 뜬 사람이 무슨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한 일을 할 까닭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보다 더 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을 하시겠죠. 그런 깊은 뜻이 우리 부처님과 조사 스님에게는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삶에 눈을 뜨라. 거기에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정말 인간으로서 지구한 가치를 다하는 것이다. 이런 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결론적으로 무엇으로서 표현하는가 하면은 법화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 수기, 그랬어요. 이 법화경을 다른 말로 하면 수기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수기경. 왜냐? 수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수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너도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이야기를 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부터 쭉 목걸련하며 10대 제자 그리고 저 넘어가서 뭐 500제자 수기품, 유학, 무학, 임기품 또 별별 사람들을 다 수기를 합니다. 심지어 천하에 무도한 악인 제바달타까지도 부처라고 수기를 합니다. 제바달타 품 그런 내용이죠. 악한 것이 무슨 뭐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악한 일을 할 줄 아는 그 단체, 그것은 곧 한 생각 돌이키면 선한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선한 일을 할 줄 아는 그것은 바꾸면 악한 일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할 줄 아는 이 능력이 위대한 거예요. 이 능력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고급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 불광 가족들은 사실은 그런 차원의 어떤 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교에 대한 그런 차원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이게 어째서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하고 있고려. 그 한 구절만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그 노력만 한다면 아주 최고급 불교, 가장 고준한 그 불교에 눈을 뜨게 된 것이고 그런 그 불교가 바로 내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천하의 무도한 제바달타 같은 악인에게도 부처라고 숙의를 하고, 나아가서 상불경 보살은 뭐 악인 선인 그 가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굳이 이해시키려고 제바달타 같은 악인을 선택을 해서 부처라고 숙의를 했지만은, 상불경 보살은요, 악인 선인 분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부처님이라고 예배하고 존경하고 숙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숙의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서? 그 사람은 그런 장난 같은 숙의는 듣기 싫다 하고 몽둥이로 때려요. 돌을 던져요. 그래도 그 상불경 보살은 멀리 도망가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도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악한 일을 해도 당신은 부처님이다라고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그 깊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깊은 뜻이. 그 사람은 그 말 듣고 개화 천선해서 착한 사람 되라고 우정 그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니에요. 본래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불경 보살은 모든 사람은 선악의 관계없이 그렇게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숙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상당히 많아요. 방편품에도 보면은 역시 내용은 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장난삼아 모래를 뭉쳐놓고 그것이 불탑이다라고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래도 그 일로 해서 개이선불도라, 그 사람은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망상과 번뇌가 부글부글 끓는 산란심으로 부처님 앞에 고개를 한번 숙인다든지, 나무불 한번 염불을 한다든지, 아니면 절을 하기 싫어서 손을 한번 벗죠 이제 부처님 앞에 들었다든지, 이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부처를 이루어 마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화경은 이런 경전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모두 한 권씩 사가지고 가서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확인하면서 그 정신을 다지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들어온 모든 가르침들이 전부 염주 끼듯이 하나로 쭉 끼어질 것입니다. 그런 법화경의 실천 덕목은 뭐냐? 부처님,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부처님이니까 실천 덕목을 여기는 당신은 부처님 이렇게 이제 내가 과로를 해서 부각시켜 놨습니다. 이것을 명상하고 염불하고 명상하고 사람을 대할 때 부처님으로 섬긴다. 이것이 불광사에는 불광이 항상 빛나고 불광의 깃발이 저 하늘 높이 펄럭이게 한다. 그 불광의 깃발이 저 하늘 높이 펄럭이게 하고, 또 가정가정마다 그 불광이 꽉 차도록, 부처님의 광명이 꽉 차게 하는 길은 바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염불이고,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것이 나의 몸이 돼서 모든 삶에 이것이 표현됐을 때,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법화경에서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지장보살을 염불하는 것보다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염불이 천배 만배 공덕이 많고 수승하다 그랬어요. 이런 소리, 나는 어릴 때 이런 소리 감히 겁이 나서 못했습니다. 또 내용도 몰랐고. 그런데 불교를 알고 보니까 이런 소리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있는가. 그윽한 눈으로 마음을 잔뜩 담아서
가족들에게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한번 염불 한마디만 딱 해보세요. 당장에 영험이 나타나. 관세음보살 가지고 영험 그렇게 쉽게 안 나타나. 그것이 법화경에서 실천 덕목입니다. 법화경 대단하죠. 물론 법화경 안에는 보문품이 있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의 교훈도 이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의뢰히 인용하는 부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의뢰히 법화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계시 오이 불지지견,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이 되도록 해주는 가르침,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노라.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그 법화경 구절을 인용합니다만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부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너희 삶이 되도록 한다. 그건 결국 뭐냐? 이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역사적으로 성인도 많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떠드는 그런 그 주의 주장도 많습니다. 한데 진정 참성인이 누구인가, 또 참다운 종교, 정말 가치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성인은, 그리고 참종교는 이 세상의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그 실상을 제대로 꿰뚫어 본 사람, 그것이 참성인이고, 참종교는 그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에 대한 실다운 모습을 그대로 제대로 가르친 종교가 참다운 종교입니다. 뭐 다른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들이 어떤가, 이거 지금 이야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사람의 실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서 부처님께서도 방편으로 하신 말씀 외에는 죄의 많은 중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방편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경책을 하기 위해서, 미련한 사람들 경책하기 위해서 너는 죄업 많은 인간이다, 죄업 많은 중생이다 이런 말을 간혹 했어요. 그러나 법화경 같은데, 화엄경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말 안 해요. 궁극적인 가르침은 위대한 존재다,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위대한 존재다라고 부처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깨닫고 나서 중생들을 보니까 부처님은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태자 지위를 버렸죠. 6년이라고 하는 피난 고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정말 훌륭한 존재거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대한 존재야. 육조 스님도 깨닫고 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간략하게 여섯 구절로 했지만은 부처님은 자신을 보고 너무 위대한 존재. 그런데 이것이 나만 그런가? 나는 그래도 희생을 치렀고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다 손치고 다른 사람도 그런가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정말 절대
필연적인 평등의 가치로서 지극히 고귀한 부처의 생명,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같이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펄쩍 뛰면서, 이야, 신기하고 신기하다. 어떻게 해서 저 못난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저렇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추고 있는가? 이런 그 토로를 화엄경에서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안목을 가졌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에 대한 실다운 모습을 바로 보신 분입니다. 어느 종교 그치 뭐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종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사고 팔고 했습니다. 종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없으면은 저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최고랑 채워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병들면 물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돈 가치가 없으면. 그것이 말하자면은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그 서양의 종교 사상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보았어요. 그렇게 보았지만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사람의 위대함을 일찍이 보고 사성계급을 타파했습니다. 부처님의 사성계급 타파한 거 정말 혁명보다도 더 아주 훌륭한 혁명을 하신 분이 바로 그런 그 정신인데, 그러나 이제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깨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깨우쳐 가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한 절대 평등의 가치를 깨우쳐 가니까, 100년 전만 해도 돈에 팔려서 끌려다녀야 했던 그 흑인이 오늘날 최강대국의 1인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의 정신은 일찍이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서 어떤 물리학적에서나 사회인문학적인 입장에서나 조금씩 깨어가면서 비로소 부처님의 그 올고전 가르침에 차츰차츰 접근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다 3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또 이 법화경은 그러한 정신이 올곧게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물질의 실체에 대해서 물리학적에서 정말 깊이 규명을 하고, 또 근래는 천문학 쪽에서도 역시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불교의 그 소위 화장세계에 대한 것을 천문학적으로도 접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아득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차츰차츰 접근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고마운 일이고, 또 우리 불자들은 일찍이 그런 것을 현명하게 알고 이렇게 우리가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또한 큰 그 다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이해를 하고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설파를 해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참다운 그리고 가치 있는 종교인가, 정말 참다운 성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철한 안목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불자들밖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곳곳에 경전에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말하자면 부처님의 직견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법화경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상불경 보살 이야기는 앞서 했습니다. 법화경은 이 세상에 왔다가 자신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이 사실 이 하나만 알고 가라는 메시지다. 그거 알고 가면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신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부처님이구나,
활불이요 활신이고 생불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는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었으니까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알고 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법화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 하나 알고 가면 뭐 끝이죠. 아 내가 부처님이구나 정말 진정 부처님이구나 부처이기에 아무런 손색이 없구나 내가 비록 늙었든 무식하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무슨 몹쓸 병에 걸렸든 장애인이든 아무 관계없이 정말 이렇게 위대한 존재 아프면 아야 할 줄 알고 기쁘면 웃을 줄 알고 하는 이 아주 무량 공덕, 무량 생명, 무량 광 그런 그 사실 그러한 사실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법화경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최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는데 왜 법화경은 최후의 말씀이냐? 법화경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머지않아 부처님은 열반에 들이라. 열반에 들면서 이제 그대들에게 정말 가슴 속에 있는 진정한 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법화경은 아무나 듣는 법문이 아니다. 교보살법 불소호렴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보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친 가르침이다. 그리고 내가 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불소호렴 부처님이 호렴하는 바다 호렴 아주 보호하고 아끼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그런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그렇습니다. 교보살법 불소호렴 그 여덟 자를 아주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나 듣지 못하니까 이 불광법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지. 요즘은 그래도 다행히 뭐 저기 어디서도 법화경 한다 어디서도 법화경 한다 내가 법화경 운동을 조계종에서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인지 상당히 법화경에 대한 이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화경에 이렇게 올곧은 정신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 봐요. 기복적으로 보고 또 어떤 그 삿된 정신으로 법화경을 또 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런 요소들이 방편으로 하신 말씀인데 조금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또 마음이 끌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좋아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부처님이 설법하시는데 내가 아주 가슴에 묻어두었던 정말 아껴두고 아껴두었던 최후의 가르침을 그대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거 너가 참 잘 받아들일지 내가 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래 말씀하고 에이 그만두자 그만두자 그랬어요. 에이, 그만두자 그걸 무려 세 번이나 했어요. 그래 삼지 삼청 그만두자라고 하는 것을 세 번 하고 그러니까 사리불이 또 누굽니까 사리불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이 여기 있어도 분명히 그러니까 설법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끈질기게 또 세 번을 청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데 5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부처님 법문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듣던 5천 명 대중이 여기서 한 사람만 일어나서 나가도 난 기분 나빠. 그런데 부처님 앞에서 5천 명이 일어나서 나간다니까 5천 명이 5천 퇴석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법화경에 또 그런 장면이 또 있어요.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해도 감이 못 나갈 텐데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설법을 하시는데 5,000명이 그것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에휴, 그동안 뭐 평생 하셨으면서 이 사람들 생각이 그거야. 평생 해서 뭐 들을 거 다 들었고 우리는 편안한 열반도 안다. 열반 그 얼마나 편안하고 아늑하고 좋으냐. 세상 귀찮으면 막 열반에 폭 들어가 버리면 끝이다. 무슨 보살행이고 보현행원이고 그까지 거 뭐 할 거 있냐. 이러면서 산 사람들이야, 소승등. 그 사람들이 무려 5,000명이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이 자리를 박차고 나는 너도 부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부처를 비방하는 사람, 부처를 헐뜯는 사람, 부처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래도 당신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해 없은 가르침을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연이 안 된 거야. 그 수준까지는 못 이룬 거지. 그러니까 자리를 박차고 5,000명이나 퇴석합니다.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런 광경까지 있다니까 부파경은 참 신기한 경전이에요. 어디 그런 경전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부처님 설법하는 가운데 반대의 일견을 가지고 일어났던 소리가 어느 경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파경에는 있어요. 신기한 경전이죠. 부파경은 이와 같은 경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인연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부파경을 제대로 소화를 하고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은 정말 한 단계가 아니라 불교에 있어서 최상의 단계에 오른 그런 그 기분이 될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진정한 정신이구나. 광득 큰 스님께서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그런 표현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법화경 출판과 아울러서 법화경의 대체적인 그런 그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고 부처님은 법화경을 통해서 당신 평생의 가르침의 완결판을 내놓았다. 그래서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 법화경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회장에 가보고 불러주신 큰 스님께 다시 한번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